미국 피닉스 오스틴에서 운행 개시 GM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가 미국 내 로보 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크루즈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텍사스 오스틴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늘린다. 크루즈는 두 지역에서의 시범 운행을 하반기 내 개시해 2023년 사업 규모를 키운다는 보관이다. 이 가운데 오스틴에서는 호출 및 배달 서비스용 자율주행차 이용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했다. 크루즈는 지난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쉐보레 볼트 EV 기반의 로보택시를 활용해 야간의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70대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지금의 2에서 3배로 운행 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2025년 매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루즈는 향후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 오리지널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스형 차체의 오리진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했다. 승차 정원은 5명이며 차체 곳곳에 부착한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길 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주행한다. 한편 크루즈의 카일 보크트 CEO는 최근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사고를 완전히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선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보크트 CEO는 이 작은 변수를 정복해야 완전 자율주행이